추중일인 내일도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. 서울 낮 최고 기온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. 대부분 30도 가까이 올라 덥겠지만 비구름이 지나는 남해안과 제주는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. 제주도는 내일 오전까지 최고 6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 전남 남해안에도 5mm 안팎, 경남 남해안에도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. 또 경기 북부와 강원도, 경북 동부에는 오후 한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고요. 심한 곳은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또 내일 아침까지는 인천을 비롯한 중부 서해안에 안개가 짙겠는 만큼 이른 시간에 이동하신다면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고요. 강원 영동은 내일까지 강풍이 이어지겠습니다. 제주도의 하늘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. 다가오는 금요일 오전에는 중부를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